너는 한자다. 그래서 지 새끼들 금년에 잡아야 되겠죠? 네. 우리는 백궁도 가야 되지만 지 새끼도 잡아야 됩니다. 네. 후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니까. 네. 금년에 지 새끼들 못 잡으면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지 새끼들은 특징이 있어요. 속이 다 시원하죠? 예!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이 지새끼들이 먹는 게 금준미주야. 금망아리 아름다운 술은 뭐예요? 천사람의 피요. 맞죠? 네. 옥반은 옥쟁반. 쟁반반자야. 옥, 쟁반. 아주 옥으로 만든 쟁반. 네? 아름다운 안주, 가요. 아름다운 안주는 뭐예요? 만 백성의, 에? 만 백성의 기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고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진 금쟁반에 술을 마시고 옥쟁반에 아름다운 맛있는 안주를 먹는 이것이 우리 지새끼들이 주로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국민들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장가 못 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어떤 정신이 나와서 결혼부를 만들자. 여성부 없애라. 통일부 없애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 없어요. 국가에서 결혼을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놈들아 애들 결혼시키는 거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한계에 부딪혔다. 누구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나 그 애들이 장가를 못 가게 만들어놨냐. 직장도 안 만들어주냐. 누구 뭐하는 것들이냐.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본전 만든 허경리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지가 뭔데 결혼하면 사복을 주고 애나 뭐 5천만 원 주는 거야. 지가 장가 갈 때 한번 받아봐. 그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장가 간다 뭐 라탄감방에서부터 숟가락 몽대 안 해가지고 시작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숟가락 몽대 하나 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우리는 숟가락 몽대 하나 가지고 땅감방에서 연탄불에 밥에 먹으면서도 결혼을 시작한 사람들이야. 맞죠? 예. 가나면 부모님이 주는 거 반대야. 그냥 가서 보따리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둘이서 살고 그래야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예. 요새 애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 이건 국가가 나서야 될 문제야. 빚져있지? 목돈 없지? 애들 장가는 안 가지? 부모한테 의지해있지? 부모도 월급이 안 나오지? 늙어서 정년퇴직했는데 이 애들 보니까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해봐야 맨날 믿죠. 왔다 갔다 차비하고 뭐 밥 먹고 하면 뭐가 남노?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국가가 결혼부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 결혼 공영제. 맞아 맞아요. 촛물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죠? 네. 이거 이도령이 지었다 하지만 참 잘 지어난 시야. 네. 우리가 설날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것보다 재밌는 거 그냥 하는 거야. 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 맞습니다. 촛물 눈물이란 건 기생잔치하고 저끼리 파티할 때
그 초를 말하는 거야.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죠. 네. 어, 믿는 아이요. 뭐예요 또? 이 노래 기생들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뭐가 높아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고 원성도. 응? 원망의 소리가 뭐가 높다고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다. 백성의 원망 소리가 높죠? 네.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즐거워서 난리인데 백성들은 다 죽어가죠? 네. 가슴 고쳐 원성고라. 이 백성의 원망 소리가 높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도령이 춘향이의 신랑 이도령이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지새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대표한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금주미주 천일연의 옥방하여 만성고여 청문학시 믿는 낙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라. 이제 이해가죠? 네. 이 시를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써줬죠? 네. 써줬으니까 한번 쭉 생각해 봐요. 원성고? 네. 원성고는 쓰나 말아요. 네. 백성들의 원망 소리 높다. 알겠죠? 네. 그것도 다른 거 써야지, 이제. 자.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주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내가 뭘 쓰려고 하느냐? 왜 이 원성고보다도 여기는 백성들의 원성고보다도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가슴 고쳐. 아니, 백성들이 이제는 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 새끼들을 바꿔달라고 소리가 높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노래 소리가 높은데 원망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에 이도령 때는 원성고지. 임금이 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 이때는 원성고밖에 할 게 있나 없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 상감마마는 도대체 뭐 저런 놈을 갖다가 사또라고 앉혀놓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투표? 투표할 수 있나 그때? 할 수가 없는 시절에는 원성고지. 지금은 여기다 왜 원성고를 써노? 바꾸면 되는데. 맞아 맞아. 가슴 고쳐 고치고 노래소리 높으면 노래소리 딱 멈추게 해줄 수 있다 이거야. 뭐가 나와 여기는? 맞아 맞아요. 이따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망 소리만 높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행동으로 옮기자. 옮기네. 바꾸자. 300명 싹 바꾸자! 여야 정당 싹 바꿔버리자! 아, 그래, 안 그래요? 바꾸자! 알겠죠? 이제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원망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꾸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워봐요.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를 바꾸자! 대한민국 정치 풍토를 바꿔버리자! 알겠죠? 풍은 뭡니까? 안 보이는 거? 토는 뭐예요? 보이는 것? 이거는 안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다 바꿔버리자! 풍은 뭐야? 정신. 이거는 뭐야? 물질. 다 바꿔버리자! 무슨 말인지 알죠?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토양을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바람풍 아니에요? 왜 우리가 토지라고 안 하고 풍토라고 그래? 바람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지금 바람이라는 황사가 황사를 몰고 와서 여기를 바꿔버리죠? 한반도, 토지, 한반도라는 이 땅덩어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야, 여기가 사막 주변이냐? 여기 웬일이 황사가 많이 와? 뭐가 그 짓을 하고 있어? 바람이. 그래, 안 그래요? 바람이 살기 좋은 금수광산을 확 바꿔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바람, 신풍 운동 해야 되겠죠? 여기가 허신데 이게 신이야. 신풍 운동 맞아, 맞아? 신풍, 허풍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토라는 건 이거는 제도야, 제도. 제도, 법. 맞죠? 이걸 그냥 바람으로서 확 밀어버리자. 여러분들은 내가 뭐 금진미주 철인회를 하니까 뭐 설날부터 뭐 신화를 보려고 하는가 보다. 택도 없는 말씀. 엄청난 국민의 응어리가 들어있어. 이제는 원망만 하고 있는 자들이 되면 되나 안 되나? 지금도 집구석에 앉아서 여당, 야당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쟤는 뭐 하버드 나왔네. 저거는 서울대. 그게 여러분 빚 갚아주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신 이분에 채워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구 지지합니까? 나는 뭐 야당 지지하고 뭐 여당 지지하고 서기로 가서 투표할 때는 허경영이 어디 있어? 이번 기회야말로 한반도 정치 풍토를 뿌리채 바꿀 때입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맞죠? 만약에 여기나 대합실이나 가서 그냥 전단지를 많이 돌리면 집집마다 그거 들여다보면 야 이런 사람이 있었나? 야 이런 정책이 있었나? 이게 무슨 당이야? 국가혁명 배당금당. 오 좋았어. 요번에는 내 요놈의 새끼들 한번 정치 풍토를 한번 바꿔봐. 이제 한번 바꿔보자. 알겠죠? 나는 여당 야당 누구 개인을 욕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세계가 다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뭐 정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뭐 꼭 대통령 보고 욕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왜 입으로 대통령을 욕하노? 맞아, 맞아.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거기에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진운지로 들어가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죠. 기회는 이때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해서 우리나라를 딱 바꾸면 대한민국 이 열쇠 구멍에 내가 열쇠를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냥 시동이 걸리는 거야. 그럼 지구 전체가 바뀌어버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